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고호에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가져봤습니다. 예. 고호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유화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그리고 포도주로 배고픔을 달랬다고 합니다. 고흐가 예, 가난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태호라고 하는 동생이 화상 그러니까 그림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동생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런 걸로 유명한데, 그쵸? 예. 이 작품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팔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건 줄 알았거든요. 예, 닥터 가시의 초상이라고 그래서, 그쵸? 이거. 예.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작품이 포도밭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역시, 고호답게, 저 굉장히, 예, 찬란한 색채가 돋보이고, 그쵸? 예, 그런 걸 알 수 있네요. 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작품이 팔리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려 하자 불편해하면서 밀쳐내고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약간 관계,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좀 서툴렀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는 언제나 탈출을 꿈꿨고요. 그래서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는 방랑자로서 그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 한 점이 걸려있는데 아를 시절에 그린 집시 가족의 유랑마차다. 이 자신이 좀 이렇게 방랑자 기질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어디, 그, 탄광에 갔다가, 탄광에 가서 그 민중들 생활을 스케치하고, 저 그림으로 그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르를이라고 하는 찬란한, 그죠? 그런, 남유럽에 정착해가지고, 그죠? 정착이라고 하기보다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결국은 자살을 하시죠. 예. 그래서 보면 그림처럼 그는 한 명의 외로운 집시였다. 그래서 네덜란드 브라반트 지방에서 태어나서 파리 북쪽의 오베르시르우아제에서 37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한 군데에 정착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쭉쭉 이렇게 엄청나게 그죠? 그래서 파리 시절 자화상 35점 중 25점을 그렸다고 하네요. 월요일 아침 나는 파리로 떠난다. 브뤼셀을 2시 7분에 지난단다. 가능하다면 역전으로 나와주렴. 그렇다면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죠? 예, 파리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위대한 화가이기 앞서 그는 끊임없이 편지를 썼던 작가였다. 그렇죠? 예, 그가 생전에 주고받은 편지 중 현재 보존된 것이 903통이고요. 그가 보낸 것이 820통이고, 그쵸? 그리고 동생한테 보낸 편지가 658통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지 속에는 보통 드로잉과 여행 풍경 등도 함께 그려서 보냈다. 그쵸? 그래서 보면 펜으로 그려서 보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목탄으로 한다든지 해서 보내는데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저도 이 지금 고흐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스케치가 굉장히 아름답고, 그렇죠? 동생에 대한 또 애정, 그 다음에 또 태호가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또 조카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편지들입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빈센트는 동생이 보낸 편지들을 읽은 뒤에 대부분 불태워버렸지만 동생은 형에 관한 것들이라면 뭐든지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 그래서 그 결과 6권짜리 서한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빈센트의 잦은 여행과 편지가 가능했었던 것은 19세기 후반에 급속히 확장된 유럽의 철도 덕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지에는 예술 얘기와 함께 생활비 하소연이 가장 많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내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 지금 고가 쓴 겁니다. 제발 편지 쓰는 것을 미루지 말고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보내달라는 거야. 하지만 문자 그대로 내가 정말 배고프다는 것을 알아다오. 그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도 형이 그쵸 이렇게 계속 돈 달라는 편지를 보내면 부담스러울 텐데 그죠? 그렇게 보면 태호는 거의 뭐 성인에 가까운 성인 군장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생은 화상으로 일하면서 본인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그때마다 돈을 보내주곤 하였다. 그래서 태호는 후원자였고요. 거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다. 아, 참. 그래서 이제 파리로 이렇게 왔는데 처음에는 파리는 나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지만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림이 잘 팔리는 기존 인상주의 화가들과 대비해서 자기와 친구들을 가리켜서 자조적으로 작은 거리
화가, 작은 거리 화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고, 그죠? 상처받은 자의식은 자화상과 알코올에 빠지게 만들었다. 포도주를 이때 마시기 시작했나 보다, 그죠? 압생트도 많이 마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압생트라고 하는 저기 그 술이 있죠? 독주가 있습니다. 네, 그 이 시절에 예술가들이 많이 마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평생 남긴 35점에서 25점이 이 시대 때 그린 것이다. 자화상 중에서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파리의 카페는 보헤미안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커피, 담배, 싸구려 와인, 독한 술, 압생트에 중독되어 갔다. 아이고. 그래서 물랭 루즈의 화가 툴루스 로트렉이라고 만나면 둘이서 밤새 많은 술을 마시곤 했다. 그죠? 여러분, 툴루스 로트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어렸을 때 사고 당해가지고, 그죠? 성장이 멈춘, 그죠? 그런 화가로서, 그 당시에 어떤, 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죠? 그런 사람들 그림을 아주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훌륭하게 그렸던 분이시죠. 고대 그리스의 아폴론처럼 조화와 규율의 삶을 살았던 그는 파리에서 광기와 파괴, 이제 혼돈을 특징으로 한 디오니소스적 삶으로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처음 옛날에는 굉장히 도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파리에 와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광기에 찬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도 친구들을 데려와서 밤새도록 마시고 치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엄청 짐이 되는 형이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이 빌어먹을 건강만 문제 없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러나 파리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내 위장이 너무 약해진 것도 그곳에서 싸구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이지. 여기에도 싸구려 포도주가 많지만 아주 조금밖에 마시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파리를 떠나서 아르리라고 내려오는 것의 한 이유가 됐네요. 그래서 1888년에 5월 1일 동생에게 쓴 편지라고 하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는 가난한 예술가의 배를 든든하게 해주고 기분도 취하게 해주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건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그래서 철도 시대가 개막되기 이전 파리와 근교 지역은 프랑스에서 가장 큰 와인 생산지였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철도가 활성화한 이후에 남쪽 와인의 급속히 경쟁력을 잃게 된다. 그렇죠? 이제 운송이 되니까 남쪽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아무래도 태양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파리가 남쪽이면은 보르도도 비교적 보르도는 중부라고 할 수 있는데 보르도는 뭐지, 지롱드강이라고 하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쪽에 있고, 그 다음 파리 근교에서는 파리가 비교적 가까운 데는 이제 부르고뉴,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와인은 이제 저쪽에 뭐지, 샤토네프 디 파프라고 하는 와인 유명한 데가 있는데, 어디지 거기가? 이름도 잃어버렸네. 이름도 까먹었네. 그쪽에 남쪽에 아비뇽이 있는데 그쪽에 또 와인도 유명하죠, 그렇죠? 저도 와인 유명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철도가 생겨서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몽마르트라고 하는 언덕 그 포도밭 와인도 연 2,000병 생산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죠. 희귀하게 됐나 봅니다. 지금, 그렇죠? 내 그림은 팔리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한다. 매우 가난한 생계를 꾸려가면서 물감에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내 그림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쵸?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동생에게 보냈다. 저주받은 포도주였지만 방고후 생전에 유일하게 팔린 유화는 또 붉은 포도밭이었다 라는 것을 보면 포도주와 포도밭은 그에게 야누스의 두 얼굴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1888년 8월 11일에 쓴 편지는 마치 힘든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메시지처럼 들린다. 건강이 좋다면 하루 종일 일해도 빵 한 조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해. 거기다 담배를 피우고 술 한 잔쯤 마실 체력도 있어야 하지.
이런 조건에서도 그건 필요하니까. 그리고 높은 하늘의 별과 무한함도 분명 느껴야 해. 그럴 때 인생은 참으로 매력적이지. 자, 그거가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꿈을 꾸면서도, 그렇죠?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가난한 곳에서 빵 하나라, 포도주 한 잔으로 버텨도 그 가운데 그렇게 어려워도 자신이 바라는 이상, 별 이런 것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가슴이 찡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고흐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중앙일보, 중앙선데이에서 기사입니다. 예. 자,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안녕히 계십시오.